새벽 1시? 정해준 통금 시간보다 무려 4시간이나 지났어. 갈수록 점점 늦어지고 있어. 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아이 진짜 미쳤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갈수록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조심. 요르르. 엄마 아빠 왜 아직 안 주무시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귀가 시간을 훌쩍 넘기고 연락도 안 받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잠을 자겠니?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시야. 너 이때까지 여태까지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했어? 뭐야 겨우 1시밖에 안 됐는데 오빠는? 집에 들어왔잖아. 겨우 1시? 엄마가 정해줬던 시간은 분명 새벽 1시가 아니라 밤 9시였던 것 같은데? 아니니? 아, 그렇지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 9시는 너무 짧아요. 짧기는 꼭두 새벽부터 나가놓고 온! 어이! 이거! 맞아. 너 도대체 누구랑 있었어? 너 남자친구 생겼지? 너 아빠 나 걱정이다 걱정이야! 속이 꽉 막힌 것 같아! 누나인가? 오빠! 나 이제 성인이에요! 언제 들어오든 내 자유 아니에요? 뭐? 이 녀석이 20살 넘으면 다 성인인 줄 알아? 그렇게! 엄마, 아빠, 오빠 무시하면서 성인 할 거면 나가서 살아! 싫어요! 싫어요 좋아하네! 너 한 번만 더 넣어주면 그때는 그냥 머리 빡빡 밀고 다리 몽둥이 뿜지는 줄 알아! 저 뱀을 먹었나? 독사 같은 주둥아리 저거. 아유 진짜 하고. 아유 아주 술 먹느라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게 차랑이다 차랑. 그래 여보 엄마, 말 한번 잘했다. 말 한번 잘했어. 빡빡 밀어요 그냥. 아유 저거 1시면 일찍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집은 너무 보수적이라니까. 아 그러게 안 보내고 싶은 거 일찍 보내준 건데. 아, 또 보고 싶다. 나 어떡하지 자기야? 왜? 우리 곧 100일이라 부산 놀러 가기로 했잖아. 조금 늦게 들어와도 이러시는데 부산은 어떻게 다녀오지? 그러게 우리 부산 못 가는 거야? 아니야 당일치기면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많이 했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 정말? 아 그럼 우리 놀러가서 꼭 재밌게 놀고 오자. 사랑해. 시간 늦었는데 얼른 자. 나도 사랑해. 여로도 잘 자. 어떻게든 잘 다녀오고 말겠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밥 먹자. 어제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다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지? 뭐해 요루야 빨리 밥 먹어. 엄마 아빠? 왜? 응? 이번에 제 친구가 생일이라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녀와도 돼요? 친구 누구? 예원이요. 어디로 놀러 가는데? 부산이요 부산. 그래? 가까운 바닷가고 부산이면 동성 친구들끼리 가면 뭐. 남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말고. 생각해보니까 다 큰 여자애가 밖에서 자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구나. 안 돼. 그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어딜 밖에도 자려고? 안 돼? 왜요? 아 왜요는 뭔 아 왜요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밥이나 먹어. 진짜 씨. 리아야 맛있니? 당근 제철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딱 허락 빠지려는 순간에 오빠가 분당시더라고. 진짜 저런 것도 오빠라고. 아이고 리아 형이 너무하셨네. 하필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못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어? 아니야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괜찮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평소에 부모님이 외박하는 것만 반대하시고 자기가 놀러가는 것 자체엔 별 제재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디 놀러간다고 하고 다쳤다거나 차가 끊겼다거나 뭐 이런 걸로 둘러대는 거지. 집에 절대 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속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자기야 우리 사귀면서 처음으로 같이 놀러가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있을까? 그래도 그건 좀... 그럼 됐어. 그럼 당일치기로 다녀오자. 어? 아니 뭐 100일은 100일이고 난 자기랑 꼭 바닷가 가고 싶단 말이야. 아쉬운 대로 당일치기로 다녀오자. 그래주면 고맙지 자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아니야 뭘 이런 거 가지고. 내일. 아 늦었어 어떡해. 아 뭘 빠뜨린 거 같은데. 뭘 빠뜨린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어떡해. 야. 뭐야? 내가 내 방에 들어올 때 녹화하고 들어오랬지? 너도 내 방에 들어올 때 녹화 안 하고 들어오잖아. 뭐래? 수덥지 않은 소리 할 거면 나가. 나 오늘 당일치기로 부산 다녀온다고 했지? 그 예원이랑 부산 바다 당일치기로 놀러 온다 했잖아. 부산 바다? 그걸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가 있다고? 아 그럼 당연하지. 그래 당일치기. 오늘은 째깍째깍 연락 잘 받고 들어와라. 연락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아, 뭐래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내 방에서 나가. 저거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유독 요새요? 집요하단 말이야. 진짜. 에휴. 구독. 자기랑 바다 오니까 진짜 좋다. 가족들을 속이긴 했지만 놀러오길 잘했어. 나도 우리 자기랑 놀러오니까 너무 좋은데? 어? 누구야? 부모님이지 뭐. 언제 오냐고 벌써부터 독촉하셔. 아니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통금이 9시까지니까 전화 오시는 거지. 이제 슬슬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자기. 9시까지 집에 가려면 빠듯하겠지? 어? 아니 무슨 소리야 집에 간다니. 어? 아니 부산까지 놀러 왔는데 집에 갈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 우리 당일치기로 원래 오기로 했잖아. 하... 넌 진짜 눈치가 없냐? 네가 부모님 핑계대고는 있지만 거짓말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대신 총대 매준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부모님이 걱정시키기 싫다고 했던 걸 어떻게 핑계로 들어? 아 됐고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 핸드폰 대충 끄고 재밌게 놀면 되잖아. 아, 너! 나 안 사랑해? 나 오늘 여기서 너랑 재밌게 놀 생각에 밤잠 설치면서 설렜는데 그냥 집에 가겠다고? 아 그래 어쩐지 너 나 안 사랑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하고 있지. 아 됐어 가든 말든 알아서 해.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됐고 정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아 뭐야 사랑하지.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거다. 뭐? 엄마한테 걱정하고 계시나봐. 전화 받아야겠다.
아이 줘봐. 나 사랑한다며. 그럼 그놈들의 가족들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이야? 무슨 요즘 시대에 9시까지 들어오래. 그냥 받지 마. 그냥 괜찮으니까 안 봐도 돼. 조선시대 사람들? 자기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핸드폰 돌려줘 빨리. 아유 진짜 짜증나게. 아, 나 진짜 장난치냐? 어? 아니 너도 솔직히 여기까지 따라온 거면 외박할 마음으로 따라온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돈 쓰면서 그동안 너랑 데이트 안 했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 간다고? 아 그래 가. 그리고 뭐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어이가 없네 그냥. 뭐마 하면 엄마 걱정하신다 아빠 걱정하신다. 솔직히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네. 자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 야 자기고 나발이고 너처럼 답답한 애랑은 더는 못 살겠다. 솔직히 내가 너무 아까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쓴 돈 다 물어내. 알았어? 내일까지 내 계좌로 다 계산해서 보내라. 뭐야? 너 뭔데 내 동생한테 소리 지르고 있냐? 오빠가 어떻게? 에 무슨 말 하나 해서 궁금해서 듣고 있었는데 아주 쇼를 해라. 네. 내 동생이 만만하냐? 아니요.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데이트 폭력인 건 알고 있냐? 데려와서 억지로 못 가게 협박하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상대해주고 있는 내 동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너 한 번만 더 나나 내 동생 눈앞에 뜨면 모사버린다. 죄송합니다. 에 뭐해 기차 시간 늦어. 오빠. 근데 거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이 어떻게 알고 왔긴. 엄마 아빠가 너 요즘 워낙 늦는다고 걱정하시길래 네 폰에 GPS 앱 깔아놨었어. 뭐? 뭘? 이 평소에 네가 꼬박꼬박 제때 잘 들어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네가 연락도 안 받고 워낙 걱정하시니까 깐 거지. 진짜 어이없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놈 치웠잖아. 그럼 됐지 뭐. 그건 그래. 앞으로는 부모님 연락 잘 받고 걱정 좀 시키지 마.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라. 넌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냐? 내가 뭐? 이렇게 잘생긴 친오빠를 보고 자랐으면 남자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 거였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이유가 오빠랑 같이 자라서 그랬던 거였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